뿅. 아, 메이오가, 매니저 메이오가 꽃을 두 송이 피네요. 이제 레드돌도 꽃송이가 핍니다. 안에 또 몽우리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새촉이 나오는 애들은 전부 이제 꽃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죠? 나이 먹은 애들이죠. 꽃이 나온 애들입니다. 얘도 이제 카틀레아 코코넛. 또 아산 가서 또한차 가져왔는데, 이제 물건이 많이 소진이 됐어요. 얘는 이 핑크베리는 정말 좋은 품종인 것 같아요. 1년에 진짜 두세 번씩 피워주고. 쟤는 점박이 로보타라고 이게 유통되었던 애들. 얘는 이제 트리포라. 트리포라고 얘는 샤리베이비. 샤리베이비는 백색이 있기 때문에 꽃몽우리에 이렇게 약간 백색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얘는 붉은색이니까 좀 붉은색이 진하게 나타나죠. 이게 나타납니다. 트롬니아도 참, 우리 PD가 이게 향나무인가, 이게 그거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에다 했는데, 향나무는 약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굴피를 쓰고 해고를 쓰는 이유가, 해고는 1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해고는 이제 귀에서 트롬니아가 진짜 사계절 해가 지면 나타나는, 비가 개면 나타나는 이제 꽃집을 물었네. 얘도 지금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이게 14,000원짜리 화분인가? 좀 화분 큰 걸로 밥이 큰 애들 대품을 이렇게 나무 화분에다 해놨더니, 이렇게 안에서도 보시면 어찌됐든 통기성이 좋으니까, 가운데는 코코넛이니까 또 약간의 보습력도 있고, 그런 장점 있죠. 지네발란도. 얘는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알바네, 알바. 우크라이나 알바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얘도 저희 집에 온지 거의 2년 된것 같은데, 한 도촉 늘어난 것 같네요. 얘는 해피송인데, 꽃대가 자 엄청 튼실하게, 세 대가 나왔는데 엄청 튼실하게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세력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오늘, 저희 동네, 저희 집에서 보면은, 저희 집에서 보면은 이런 덴드로칠럼이고, 이제 쌍드도 나오고, 이제 골디아나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꽃들이 이제 불시출하를 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가 지금 에어소 기간이라 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블루 퍼시픽, 2000,
2000년도 12월 29일 날, 예, 한 거니까, 여기다가, 아, 이제 분갈이 한 지가, 아, 3년이 됐네요. 3년이. 만 3년이. 블루 패시픽이, 예, 이렇게, 많은 품종이 아니라서, 종자용으로 몇 개 있어요. 이제 이게 상싱골드인데, 상싱골드들 이제 금년 2월 달에, 예, 분갈이 한 거네. 이제 요 정도면 뭐, 예, 한 15,000원 받고 팔 수도 있지만, 내년을 위해서 이게 꽃대 둘레 여섯 일곱 대, 어, 얘는 또 많이 나왔네. 그죠? 얘는 둘레 다섯 대. 예. 그런데 요것들은 오늘 이제, 예, 오늘은 택배가 없어서 꽃 정리를 좀 하려고요. 아, 그 물도 못 주고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것들도, 아, 이게 뒤에 있는 게, 아, 얘가 지금 꽃을 잘 펴줬네. 예, 꽃을 정말 잘 펴주고 있어요. 아, 향 좋습니다. 예, 트리포라 레이디. 아, 트리포라 레이디는, 아야. 예뻐요. 이제 요것들도 오늘은 요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이제, 예, 이거를 꽃을 이제 제거를 해야 체립인가 한 건데 꽃이 돼야 되는데, 예, 얘는 향기가 없지만, 아, 나이를 먹어가지고, 아, 진짜 뭐 전쟁 난 줄 알겠어요. 아, 올해 들어서 유난히 소음 공해가 공해가 좀 있네요. 아, 또 누군가는 또 이거 구경하려고 와가지고 줄 서고 막 동네가 마비예요, 마비. 예, 저도 불꽃 축제 갔지만 거기에 버금가도록, 아, 전쟁은 안 나야 되는데, 그죠? 좋은 무기 서로 자랑하고 서로 실험하고 누가 공격하면 방어해야 되고. 아,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아, 전쟁 나면 아무튼 기름값만 오르고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공간을, 에, 확보를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꽃대가 이제 없으니까 잎들이, 신화들이 탄력받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꽃대가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이런 거를 잘라줘야. 그래서 대체로 이런 작업을 농가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보시다가도 너무 끝까지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예, 그 엄마의 몸이 너무 축나지 않도록, 이렇게 꽃대를, 제거해 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죠? 여러분들 또, 개중에는, 저는 이제 모종은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는 이유가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 또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이 관리했는데 제가 욕심내서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그죠? 근데 얘는, 그니까, 약간 이거를 우리 후배한테 비료 주라고 그런 건지 제가 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물건 하나하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줄때 어떤 놈은 더 주고 어떤 놈은 덜 주고 그런 작은 차이들을, 얘도 이제 지금 힐다 폭순이 이제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튼실하게 신화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죠? 얘는 이제 아주 튼실하게 올라왔잖아요, 신화가. 이거는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우리가 분주한 이후에 탄력을 못 받아서 지가 힘드니까 이렇게 입을 떨구는 거거든요. 여기 심지어는 꽃대까지 나왔어요. 꽃대.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 이 꽃대. 그죠? 이 꽃대를 볼 욕심으로 할게 아니라 이거를 잘라줘야 저 아래서 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의 생리는 다 그렇습니다. 잉? 자, 여기 리틀선도 꽃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까지 이제 여기도 잡히네. 6개. 근데 이렇게 이 6개짜리가 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공간을 띄워주고 해야 그나마 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애들도 이제 이런 애들은 양분을 뺏어 먹지는 않죠. 얘는 이제 트리포라인데 양분을 뺏어 먹지는 않죠. 얘는 이미 그 생물체가 아니죠. 그냥 죽은 가지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거슬려서 자르는 거고, 얘는 이렇게 거슬러서 자르는 거고, 생명체는 이게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 자, 토요일 오전인데, 이렇게 꽃 구경하시고, 자, 행복한 하루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뿅!